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런 오브 라이프. 아기부터 쭉 성장하는 일생을 볼 수 있는 달리기 게임인데요.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렛츠 고! 계단을 오르면서 나이가 먹고 쪘어요. 햄버거도 먹고. 크림. 계단을 올라 18살까지 됐어요. 크림이나 아이템을 먹으면 나이가 줄어드네요. 도착을 하면 도착한 나이부터 올라가네요. 80세! 도착 나이부터 80세까지 계단을 오를 수 있으니까 계단을 짧게 물을 먹어서 어려지고 짧은 계단을 선택했어요. 이거는 요가인가? 운동을 하면 젊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도착! 이번에는 올라 헤븐!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최대한 아이템을 획득해서 우와! 완전 어려졌는데 천국에 데려다 드릴게요. 돈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크림이었나? 여러 아이템이 있는데 아이템을 먹으면 나이가 어려져요. 도착! 17살부터 출발해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아까워요. 다음 판엔 좀 더 높이 올라가 볼게요. 출발! 코인을 먹고 지폐 다발이라 먹는데 기분 좋아요. 운동도 하고 벌써 18살이 됐어요. 탄산음료는 안 되고 물 마시고 여기서 얼마나 모았나 확인을 해보고 출발! 짧은 계단으로 올라서 코인 먹고 여기 많이 먹고 너무 늦게 도착했는데? 돌림판이 있네요. 여기서 어려질 수 있어. 제발! 잠을 못 잤대요. 아니 나이를 더 먹으면 어떡하냐고요. 이럴 수가. 조금밖에 못 올라갔어요. 아까랑 달리 선택이에요. 7 놀아야지. 요가하고 넷플릭스 보지 말라는 건가? 도넛 먹고 싶지만 바나나. 감자튀김 좋아하는데 이럴 수가. 바나나. 도넛이 더 맛있다고. 완전 어려졌어. 이번에 돌려라 돌림판. 제발. 코인. 와, 완전 애기보다 더 어린 상태로 출발했어요. 이 정도면 천국에 도착. 천국에 63세로 도착했어요. 예. 이번엔 13살로 출발해서 비타민 먹어야죠. 비타민. 스킨 로션도 꼭 발라야 되고 요가도 하고 스킨 크림도 바르고 11살이 됐어요. 낮은 계단으로 올라서 운동하고 크림도 바르고 이제 거의 도착이에요. 자, 돌려라 돌림판. 이번에는 제발 프리 마사지래요. 마사지를 받고 17살이 됐어요. 자, 올라 어디까지. 아쉽게 천국에는 못 갔네요. 자, 바로 다음 레벨. 아기가 됐어요. 이번엔 잘 피해서 운동. 햄버거를 먹는 게 좋은 건가 봐요. 하트가 뜨는데 뭘 먹는 건 좋은 건가? 탄산음료 안 돼. 피할 수가 없어. 너무 빨라요. 자, 도착. 돌려라 돌림판. 이번에도 프리 마사지. 15살이 됐어요. 이번에도 올라가면 끝까지는 안 되겠죠? 시작하자마자 코인들. 좋아요. 18살. 프로브 라이프에서는 많이 어려졌어요. 코인 먹고 짧은 계단으로 올라서 이번에 프로브 데스에서는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빨리 먹네요. 계단은 피해서 돌려라 돌림판. 이번에는 이번에도 잠을 안 재워주나요? 이럴 수가. 잠이 보약인데 꼭 일찍 자라고요. 다음은 물, 운동, 크림. 어려졌다가 나이가 들었다. 잘 선택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완전 미토콘드리아 상태까지 가다니 대박. 비타민도 먹고 계단으로 올라. 아기가 됐어요. 아기요. 자, 왼쪽으로 물도 먹고 계단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돌려라 돌림판. 이번엔 제발 명상을 하면서 어려졌어요. 그래도 출발이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천국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아쉽다. 몇 개는 안 남았었는데. 이번 레벨은 선택편. 요가, 넷플릭스? 요가. 넷플릭스 재밌는데. 도넛이 아니라 바나나. 선택에 문제가 있어요. 오렌지. 먹고 싶은 게 따로 있다고. 바나나. 해골은 잘 피해서 이거는 파티가 있었지만 운동을 택했죠. 돌려라 돌림판. 지금 아주 아기 상태라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인 좋아요. 아야,
어, 벌써 18, 9, 3회, 도착! 좀 젊은 나이로 도착한 거 아닌가요? 요, 도착했어요! 다음은 13살로 출발해서 낮은 계단. 보잉, 보잉. 오, 조심해서 크림을 먹고. 크림 먹으면 안 되죠? 발라야죠. 낮은 계단! 캐시! 오, 어떡해. 입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아이고. 오, 아이템이. 오, 이렇게 도착해서는 한 계단도 못 올라간다고요. 제발 돌림판! 아하! 스파이 캔드래요. 오, 다행이다. 그래도 몇 계단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가 봐요. 오, 이번엔 아기가 있어요. 오, 아기와 함께 둘이 같이 걸어가네요. 그럼 둘 다? 오, 이 강을 건널 땐 계속 나이가 들죠. 오, 어머나! 이럴 수가. 충격적이야. 아,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해서 달려가죠. 어, 앞에 아기가 또 울고 있어요. 아기와 함께 비타민을 먹고 코인 코인 돌려라 돌림판. 그럼 계단도 같이 올라가겠죠? 오, 코인 코인. 오, 올라가다가 어이구야.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노란 계단. 게임이 단조로워서 좀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하다보면 재밌어요. 크림, 물, 요가 다 먹고. 조심해서 물, 요가, 캐시, 운동, 물. 자, 좋은 것만 먹고 어려집시다. 12살, 7살까지 왔어요. 오, 14살 도착. 오, 아, 소녀로 도착한 거겠죠? 이야, 메디테이션 명상을 해서 11살까지 낮아졌어요. 과연 천국으로 가는 길 끝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오, 아쉬워. 몇 개 더 안 남았는데. 다음 레벨은 조금 천천히 걸어가는데 계단은 낮은 걸로. 오, 여기선 이쪽으로 가야 되고. 오, 이 현금 인출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캐시를 먹고 운동을 하고 짧아지는 계단으로. 오, 잘했어. 피하고 이쪽으로 크림을 먹고 계단을 올라서. 오, 이번에는 엄청 코스가 기네요. 캐시, 캐시. 오, 코스가 길어서 너무 늦은 나이로 도착한 건 아닐까요? 으악! 정크푸드 다이어트! 이게 뭐야? 아이, 이럴수가. 몇 개 다 못 올라갔네요. 어, 다음은 선택이에요. 초콜릿 진짜 좋아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오렌지. 오, 버거! 버거도 엄청 두꺼웠는데. 오렌지. 24개월이래요. 오, 잠을 자고. 우와! 이번에 진짜 이번에야말로 미토콘드리아. 야, 도착했으니까 이거 끝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자, 18, 18, 20. 어, 엄청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오, 이번에 58세로 도착했어요. 자, 도착. 오, 신난다. 조금 젊은 나이로 도착해야 이렇게 흥이 나시나봐요. 이번엔 17살로 출발. 크림과 요가. 오, 오, 어느 쪽으로 가야 돼? 계단을 최대한 안 밟는 쪽으로. 옆으로 떨어져야지. 오, 3살. 오, 17개월. 물, 낮은 계단을 이쪽으로. 오, 이거 너무 웃겨요. 아기보다 더 낮은 상태로 가는 게. 오, 마이너스에서. 오,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죠. 아이, 귀여워. 자, 계단을 넘어서 돌림판 돌려주세요. 이번엔 스파이캔 좋았어. 아, 완전 소녀였는데도 아기가 됐네요. 이번엔 오, 70세로 도착. 이번에 할머니 춤을 추실까요? 댄스? 댄스 타임? 오, 댄스 타임! 푸처 핸드 판다, 푸처 핸드. 좋아요, 좋아. 어리게 도착해서 춤추는 맛이 있네요. 오, 여기 건널 때 힘든데. 오, 너무 많이 나이가 든 게 아닌가요? 조심해서 코인 코인. 오, 저 해골은 조심해야겠죠. 짧은 계단으로. 오, 음료수를 먹어도 하트네요. 전 탄산이라 안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자, 도착. 돌려라 돌림판. 오, 메디테이션 명상을 하세요. 오, 이 정도면 천국까지 갈 수 없죠.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하게 되네요. 지금 18레벨까지 왔는데 또 다른 뭔가의 아이템이 나오는지 조금 더 가볼게요. 물 먹고. 오, 이거 자동차잖아. 조심해야겠는데요. 자동차는 옆으로 피하면 되나? 오, 피하면 되네요. 피하면 된다면서 바로 부딪혔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런 오브 라이프, 어떤 게 건강에 좋은지 잘 알아보는 시간이었네요. 운동도 많이 하고 물도 잘 챙겨 먹고 잠도 푹 자고 크림도 꼭 바르세요.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